살면서 미쳤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면 당신은 단 한 번도 목숨 걸고 도전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안녕하세요. 도전88입니다. 일주일 전에 연옥두 밭에 노린재 약을 쳤거든요. 그래서 노린재가 덜 보이기는 하나 그래도 날아다니는 노린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린재를 확실히 퇴치하기 위해서 자 일단 그 전에 한번 봅시다. 여기 뭐 딱정벌레가 있고요. 딱정벌레는 뭐 크게 지장을 주지 않고요. 이 개미가 있죠, 그죠? 개미가 요 꼬투리 사이에 요게 엄청나게 또 와서 뭐 수액을 빨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린재뿐만 아니고 여기도 그렇죠, 그죠? 개미들도 요게 식물을 자라게 하는데 아주 큰 피해를 준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꽃에서 나오는 영양분을 빨아먹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여기도 그러네, 그죠? 여기 보면 딱정벌레도 액을 빨아먹고 그러니까 이렇게 꽃이 올라오면 얘네들이 그 사이에 붙어서 기생을 하면서 액을 다 빨아먹으니까 꽃이 제대로 피질 못합니다. 꽃이 펴야지 그 밑에서 이제 보시죠, 그죠? 그 꼬투리가 날리는데 그리고 이 수액을 또 계속 빨아먹어 버리면은 또 이렇게 콩이 시원찮은 콩이 달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이 해충 퇴치가 급선무되겠죠. 그래서 약만 또 계속 킬 수가 없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일단 개미들이 또 문제긴 문제네요. 이거 노린재를 퇴치하기 위해서 트랩을 설치했는데 뭐 끈끈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끈끈이 그러니까 파리 잡는 끈끈이 그거를 사용하려 하니까 표면적이 좁고 그래서 여러 군데 설치하면 단가가 너무 많이 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고 나니까 이게 이제 또 개미가 문제네, 그죠? 개미가 하여튼 문제입니다. 개미가 진딧물을 또 옮겨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기 스스로 또 그 저 수액을 빨아먹고 또 뭐 장점이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미가 또 꽃을 수정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익보다는 피해가 더 심한 상태이고요. 일단 노린재를 봤는데 노린재가 아까 두 마리 있었는데 놓쳐버렸고요. 눈 돌리니까 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나 여기다가 파리 끈끈이를 사는 거에 비해서 자 이렇게 설치하는 게 비용이 적게 되니까요. 일단은 고추 기둥을 두 개 세우고 그죠. 테이프 있지 않습니까? 그 테이프 일반 테이프 스카치 테이프 그걸 이렇게 감아놨습니다. 여기에 끈끈이 작용을 하니까 여기서 이제 아주 아래는 그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게 설치하면 안 되는 이유가 왜냐하면 벌들은 꽃을 이제 수정시켜주기 때문에 벌들은 저공비행을 하기 때문에 노린재는 높이 날고 그래서 너무 밑에는 설치할 필요가 없고요. 자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쪽에도 설치를 해놨죠, 그죠? 근데 벌써 두 마리나 잡혔죠, 그죠? 한 마리 날아갔네. 자 노린재가 저기 잡혀져 있습니다. 가까이서 다시 볼까요? 화면을 땡기면 되겠네.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노린재가 벌써 한 마리 붙어 있죠, 그죠? 자 이것이 파리도 한 마리 붙어 있고요. 이것이 더 효과적, 끈끈이보다는 효과적이지 않겠나?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그래서 노린재를 잡기가 좀 최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린재는 대체로 벌이라든지 다른 곤충에 비해서 고공비행을 하니까요. 그래서 걸려들 확률이 높습니다. 저 끝에도 보면 또 노린재가 한 마리 붙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노린재 퇴치에는 이게 더 훨씬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막걸리 트랩을 썼는데 막걸리 트랩도 보면 여기에 곤충들이 들어가서 있는데 어디 갔노? 안 잡히노? 노린재에는 거의 없고요, 그죠? 벌이라든지 보시려나 모르겠는데 뭐 파리, 날파리 이런 것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적은 노린재. 이제는 또 개미를 보겠습니다. 개미가 이제 이 노린재를 끌고 가고 있죠, 그죠? 노린재 시체를 끌고 가고 있는데 보이시려나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노린재 퇴치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도전을 해보았습니다. 자 뭐 별거 아니고요, 그죠? 자, 기둥을 일단 두 개 망치로 박습니다, 그죠? 자, 망치로 이렇게 박아서 거기다가 테이프를 칭칭칭칭 감으면 되겠습니다. 감으면 여기에서 끈끈이가 있기 때문에 자,
노린재가 날아가다가 여기에 붙으면 안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붓도가 떨어진다 해도 기능을 상실하니까 노린재 퇴치에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전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일단은 설치를 했고요. 3일이나 뭐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 떨어져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두 마리가 붓도가 있죠. 그죠? 기둥에가 또 노린재가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설치하자마자 두 마리가 걸려드는데 이 두 마리만 걸려들었을 때 아니죠, 그죠? 수십 마리는 걸려들어야 될 텐데. 자, 결과물을 그 3일이나 일주일 후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네, 한 3일, 한 5일 지났는데요. 설치하고 여기 보니까 이건 주로 저 막걸리 병에 해놨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막걸리 드랩은 다른 벌레들은 이래 보면은 많이 죽고 있는데 흔들면 나오거든요. 많이 죽고 있는데 안에 보면 있어요. 그걸 하고 뭐 아이고 티 나온다. 노린재가 없어요. 노린재가 없고 그래서 노린재는 위쪽으로 날아다니니까 이거를 테이프를 이렇게 감아놨죠, 그죠? 그래서 보기보다도 이 거의 노린재만 또 붙었죠, 그죠? 떨어져 나가는데 비가 아프니까 떨어져 나가는데 거의 대부분 노린재입니다. 노린재가 여기 다 붙어가지고 다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끈끈이 성질이 없어지면은 여기도 붙어있죠, 그죠? 끈끈이 성질이 없어지면은 효과가 없겠지만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군데 설치해놨는데 보기보다 노린재가 많이 잡혔습니다. 이 노린재를 위한 트랩을 만들고 끈끈이를 만들었는 거죠. 저쪽을 가보면 저쪽에 좀 더 많이 잡혔습니다. 일단 절로 다시 비가 오는데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도 들어잡기가 있죠, 그죠? 보니까 한 4일 됐나? 4일 설치한 지 4일 됐는데. 여긴 또 많이 잡혀 있습니다. 보기보다. 자, 이거를, 좀 더 노린재죠, 그죠? 자, 거의 뭐 90% 이상의 노린재입니다. 그래서, 벌은 이로운 꽃을 수정시켜주니까, 이로운 곤충이니까 벌이 잡히면 안 된다. 그래서 벌은 저공비행을 하기 때문에 보기보다 요거를 조금 높게 설치해주며 거의 야들은 고공비행을 가들보다 벌보다는 고공비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노린재를 잡기에는 딱 적합한 그런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 면은 끈끈이가 있고 그죠? 또 반대편에 끈끈이 있고 왜냐하면 이거를 한 바퀴를 돌렸으니까요. 그러니까 한쪽은 이쪽 면이 끈끈이가 있고 또 한쪽 면은 반대편에 끈끈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노린재에 퇴치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차피 도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도전을 해보니까 여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뭐 테이프 캐봤자 500원 주면은 스카치 테이프 그 한 개를 주잖아요, 그죠? 그 한 개를 다 쓰면은 되니까 안 가면 1000원 하치 해가지고 두 개 사서 하면 상당히 넓은 양을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린재 채취는 다른 것보다는 효과가 크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노린재 퇴치에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약을 쳐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쪽은 설치하지 않았고요. 이쪽은 팥이거든요. 이쪽은 팥, 이쪽은 녹두. 그래서 자, 일단은 도전에 어느 정도는 성공을 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도전88이었습니다.